최순실 씨 모녀가 제주 전국체전의 승마 경기장을 인천으로 바꿔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제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한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도민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가 허술해 안전사각지대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체전 승마 경기를 인천으로 바꿔달라며 대한승마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기장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제주 전국체전을 한 달 앞두고 정유라 씨가 제출한 진정서.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 마필 운송 비용 등을 이유로 체전 경기장을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유라 씨의 서명과 함께 보호자인 최순실 씨의 바뀐 이름인 최서원이 적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청한 것은 정확하게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이 공동으로 요구를 해서 전국체전 승마 경기대 장소를 제주에서 인천으로 바꾼 것으로. 당시 정유라 씨를 비롯한 승마 선수 78명은 대한승마협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장 변경을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제주 지역 선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선수들에게 압력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과 전혀 몰랐어요. 그 진정서 낸 자체를 몰랐어요. 제주 출신 선수도 진정서를 낸 걸 전혀 몰랐다. 예, 예. 특히 최근 5년 동안 전국체전 경기는 제주 체전을 제외하면 모두 경북 상주에서 치러진 상황. 유독 2014년만 인천으로 옮긴 것을 두고 정유라 씨가 한 달 전 아시안게임을 치러 익숙한 장소였고 최순실 씨의 측근이 드림파크 운영권을 노렸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중문 관광단지 근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꺼번에 수억 원의 뭉칫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 또 다른 투자처가 있었던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장시호 씨가 소유한 2만 제곱미터 넓이의 제주 서귀포 중문단지 인근 땅입니다. 시세 40억 원 하는 이 땅을 담보로 장 씨는 지난해 6월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제는 공동 소유자인 오빠가 동행했습니다. 당시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장 씨가 제출한 대출 서류에 연소득이 수천만 원대로 기재돼 큰 부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서귀포에 있는 장 씨 소유의 고급 빌라 근처에 있는데 장 씨가 지난 2012년 이후 거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집에서 제 각각 차로 20분 거리하고 어느 정도 멀리 있어요. 충분한 그냥 돈만 아쉽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관심은 대출 시기입니다. 지난해 6월은 차은택 씨가 K-POP 공연장 건립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시기이고 장 씨 주도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한 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장 씨가 이 돈으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투자했거나 병원 사업을 계획했다는 등 갑자기 거액을 빌린 배경을 두고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어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컨벤션이라는 여기에. 장 씨는 이 제주 땅을 지난달 시세보다 싸게 금매물로 내놨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지역 대학 교수 100여 5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하야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질과 양심을 갖추지 못해 물러난 것이 마땅하다며 여야 합의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책임 총리로 세우고 공정하게 국정을 관리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놓고 도민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도민 다수가 반대하면 불허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대학 구내식당 앞에서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토론을 청구하는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에 필요한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장이 필요하고 도민의 시선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책 토론이 흑색 선전이며 시민단체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제주도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흔들림 없이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다뤘고 그거를 했는데 이거는 법을 지키지 않는 소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도민들 다수가 반대하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불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정 책임자가 도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비판했고 찬성 주민들도 반발하는 등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출신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설립한 연구단체인 창조와 혁신이 미르재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관 의원은 창조와 혁신이 법인 설립 한 달 전인 지난 2013년 4월 정부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인 K-MOVE 사업의 자문단체로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단체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차량이 늘면서 좁은 공간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철판 위로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앞으로 넘어집니다. 간신히 팔로 지탱해 추락은 면했습니다. 양발이 다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양 어깨로 지탱을 했었죠. 공간이 없겠거니 생각해갖고 그냥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팍 빠졌어요. 거기에. 운전자가 추락한 곳은 차량을 떠받치는 철제 받침대인 리프트 사이의 틈. 고장난 채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25cm나 틈이 벌어진 겁니다. 리프트와 리프트 사이 간격이 넓다 보니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의를 하지 않고 내릴 경우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에서 리프트 사이 간격을 매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합격 검사를 받으면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티커 위에 붙여놓고 권고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제 배냐파라도 임시로 발파이라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다 해놨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35건. 보수 점검과 관리자 부실에 의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건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적재물 적재 등 이제 청결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도내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250곳. 2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은 관리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도서의 교육비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제주도교육청의 재정은 15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성면 교체와 내진 설계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개선에 우선 투자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발전에 협력하기로 두 기관이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건설공제조합에서 2천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김양국
신제주광고 대표가 10만 원, 고이순 수제어린이집 원장이 20만 원, 제주시 연동 강옥희 씨가 5만 원, 예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10만 원, 예 어린이집 원아들이 13만 8천 원, 허명숙 예 어린이집 원장이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중심에 서서 도의회가 흔들리는 도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으름 육아 나눔터 1호점이 오늘 제주시 3화 2차 부영아파트 관리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으름 육아 나눔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운영하며 이웃끼리 자녀를 함께 돌보는 자발적 돌봄 공동체 공간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모두 9곳에 순으름 육아 나눔터를 추가로 마련하고 2018년까지 43개 읍면동에 한 곳씩 열 계획입니다. 제6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오늘 제주종합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내일까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3개 시도의 농산물 전시와 품평회가 열리고 참가자를 위한 감귤수확체험도 진행됩니다. 제주도연합회는 청정제주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과 감귤 아열대관, 세계자연유산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제주공항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34살 왕모 씨를 구속하고 도피를 도와준 중국인 1명과 한국인 3명 등 공범 4명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밤 왕 씨가 제주공항 담장을 넘어 밀입국하자 서귀포 지역의 도피처까지 승용차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폐사한 돼지를 불법 처리한 양돈업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 농가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를 개 사육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